일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예상보다 늦은 2024년에 나올 것으로 발표되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지만 공약 후퇴에 따른 실망 매물 증가에 집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일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선 직후부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인수위원회 부동산 TF가 신도시 문제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지역민들 반발에 가까스로 수습한 바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공개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정부는 신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올해나 내년이 아닌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을 기대했던 신도시 주민들은 이용만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선 정책에서도 이제 재건축을 실행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표를 던졌고 그런 술렁거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지목시켰다가 또 이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당과 일산, 평촌은 매물 증가에 집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정책을 내놓길 바라기 때문에 실망 매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요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공약을 파기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